여러분 다음 주가 무슨 날이에요? 성탄절,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날은 뭘 기념하는 거지?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축하하는 날이야. 준우야, 그치? 예수님이 근데 우리 3학년 이상 언니 오빠들은 얘기하지 말고 우리 3학년 아래 1, 2, 3학년 유치원생들,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셨어? 마구간. 마구간 맞아. 준우야, 예수님이 어디로 왔다고? 마구간에 오셨어. 마구간에. 그럼 어떤 모습으로 오셨을까?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마구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그게 언제 일어난 일?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이잖아. 그죠? 근데 그러면 크리스마스 날은 그냥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을 아이고 잘 됐다 예수님 오셔서 감사하다 이렇게 기념하고 끝나는 걸까? 채은아? 2000년 전에 있었던 일 감사하는 걸로 끝나는 걸까? 아니에요. 다은아, 예수님이 말 구유에 아기 모습으로 왔을 때 주하나 예수님이 본인의 이름을 물론 아기여서 말씀해 주지 못했겠지만 하나님이 선포해 주셨어. 예수님의 이름이 뭐였을까? 네 글자. 예수님은 우리 목사님 가족이에요. 성이 똑같아요. 임씨야, 임씨. 뭘까? 임마누엘. 임마누엘 예수님으로 오셨어.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 다은아, 임마누엘이 무슨 뜻인지 알아? 우리 은율이 알아?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이름을 주신 거야. 그러면 이 성탄절 시즌에 아니 매일매일의 삶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모실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 말 구유 가운데 누이셨지만 이제 예수님은 더 이상 또 말 구유에 오실까 안 오실까? 오실 필요가 없지. 예수님의 성경 속에서 이제 내가 올 건데 어디에 온다 그랬어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 안에 거하시는 게 예수님의 집이 됐어요. 그리고 언젠진 모르지만 진짜로 이제는 예수님이 새로운 육신을 입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거야. 근데 그 전까지는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실 때 성령님을 마치 마리아가 예수님을 출산해가지고 이게 이 천으로 둘둘 싸가지고 말구이에 내려놓은 것처럼 여러분들이 다은이가 하은이가 우리 소담이가 성령님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 마치 여러분들의 마음에 말구이가 하나씩 있는 거야. 그래갖고 내 마음속에 거해주세요. 내 마음속에 와주세요 라고 매일매일 기도하면 니네들 매일매일이 크리스마스인 거야. 매일매일이 성탄절인 거야.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살기를 원해. 크리스마스 시즌에만 성탄절 시즌에만 예수님을 모시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에 여러분의 삶이 크리스마스가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그걸 원해요. 아멘?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좀 가족별로 함께 기도할 건데 그 시간을 갖기 전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아이앞 기도실에서 기도할 때 이 가정 영역에 대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정말 다시 한번 뜨겁게 부어주셨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탄생할 때에 가족을 회복하는 교회, 가정을 회복하는 교회라는 이 모토를 주시고 나서 부르심을 주시고 나서 교회를 개척하게 하셨는데 이 시즌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상기시키시고 우리에게 그 기름 부으심을 주신다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처음에 창조하신 인간의 모습은 남편과 아내, 가정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들과 함께한다. 부부 관계 안에 그 가정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리고 나서 뭘 명령하셨어요? 자녀를 많이 출산해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생육하라, 번성하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어떠한 모습으로 오늘 아이들이 너무나 말 멋지게 해줬죠. 무슨 모습으로 왔습니까? 한 부부의 가정 안에 한 아이로 출산되셨어요. 물론 예수님은 온 인류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오신 모습이 뭐였습니까? 하나의 가정, 이름도 없고 유명하지도 않고 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도 않은 그냥 평범한 가정에 한 어린아이로 출산되어서 그 가정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결국 무엇이냐? 하나님은 이 땅에 어디에 임재하시냐? 어디에 거하시냐? 한 개인 개인의 마음에 거하시지만 또한 어디에 거하시냐? 가정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뭐라고 부르십니까? 너희들은 나의 가족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나의 형제들이고 아들들이고 딸들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두고 있다. 여전히 성령님은 지금도 가정에 머무시는 거예요. 지금도 부부 사이에 거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자녀로
자녀의 모습으로 오셨던 예수님이 우리의 가정 안에 오시고, 할렐루야. 물론 저는 아직 자녀를 출산해보지 않았지만 모든 목회자분들과 모든 목사님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자녀를 출산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번에 최한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아이를 출산하는 것으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지만 손주 손녀를 손에 안는 순간 아버지의 기쁨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 장로님의 입꼬리가 내려가질 않습니다. 맨날 웃고 계세요. 결국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자녀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여전히 자녀들을 통해 이 가정 가운데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우리 성탄절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가정 가운데 임하신 분이시고 또 가족을 만드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는 영원토록 한 가족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실 뿐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한 하나님의 형제 자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우리 어린이 친구들은 다 엄마 아빠가 같이 다 해주시고 여기에 자녀가 없다 하시는 우리 분들은 아무 가정이나 같이 가셔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우리 장로님 원사님들, 여기 가운데 내 자녀가, 나의 육의 자녀가 함께 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 다 같이 한 가정 가정 찾아가셔서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해서 엄마 아빠에게로 행진. 그리고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 다 일어나셔서 각 가정에 함께 가셔서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이 가정 가운데 우리 요한이는 엄마를 찾아가지 뭐하고 계십니까? 우리 어린이가 아니라고 그러시면 안됩니다. 우리 요한이는 어머니를 찾아가시고 주님 아파트 가야지.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이 가정 가운데에 성령님 임재하여 주십시오.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이 가정 한 가정 한 가정 가운데에 예수님이 가정 가운데 오셨던 것처럼 이 가정 가운데 예수님 오시옵소서. 이 가정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여 주십시오. 이 가정 가운데 성령님 일하여 주옵소서. 이 가정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